네, 안녕하세요. 디프코리아입니다. 오늘 시공하는 유리막 코팅 차량은 2020 티구안, 신형 티구안이죠. 신형 티구안 차량인데 지금 디프코리아 듀라일 셀프 힐링이 되는 유리막 코팅을 시공 중입니다. 셀프 힐링이 뭐냐면 이제 스크래치가 발생을 했을 때 약간 열만 가하면 스크래치가 복원이 되는 그런 그 제품인데 이제 영상에 셀프 힐링이 되는, 사실 이제 이거는 유리막 코팅이 지금 시공 중이기 때문에 셀프 힐링을 보여드릴 수는 없고, 이제 셀프 힐링이 되는 기능을 한번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디프코리아 유리막 코팅, 듀라일 제품 같은 경우는 이제 내구성이 상당히 좋고, 그다음에 광도가 타 제품에 비해 현저히 높고, 사실 시공성이 좀 까다롭긴 하지만, 전문가용 제품은 항상 시공성이 쉽지가 않은 까다로운 제품을 사용하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원래 전문가용은 시공성이 까다롭습니다. 시공성을 대부분 일반 업체 사장님들은 시공성이 편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시공성이 편해야 이제 시공하는 당사자들도 이제 좀 편하게, 빠르고 편하게 시공을 할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 유리막 코팅은 시공성이 까다로울수록 내구성이 좋아요. 사실 이제 소비자분들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 거죠. 왜냐면은 시공은 저희 업체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시공성이 쉽든 안 쉽든, 뭐 까다롭든 안 까다롭든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저희가 이제 책임져야 될 부분이고, 저희가 감수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저희 디프코리아 같이 이제 좀 프리미엄을 지향하는 업체들은 아무래도 시공성이 까다로운 제품을 사용하면서 내구성을 좀 따지게 되죠. 근데 지금 듀라일 제품 같은 경우는 지금 시공을 그냥 바르는 게 아니고 약간의 물을 이런 식으로 살짝 도장에 뿌려놓은 다음에 습식으로 도포를 하고 습식 버핑을 하는 이런 제품이에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더 빠른 경화를 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이런 방법을 채택해서 처음 최초 제품이 생산될 때부터 이렇게 만들어서 사용을 하고 있죠. 지금 보시면은 지금 이 부분 지금 한번 보여드릴게요. 지금 여기 한번 보여드려야겠구나. 잘 한번 보세요. 여기 손 있는데 어떻게 시공을 하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유리막 코팅은 어떤 분들은 뭐 저희처럼 도포식을 대부분 우리나라 업체들은 사용을 하고 있지만, 채택을 하고 이렇게 열십자로 사용을 하고 있지만, 어떤 소비자분이 저한테 얼마 전에 문의가 와가지고, 후끼로 이제 뿌리는 방식, 분사식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분사식은 제가 한마디 말씀을 드리면, 도포식은 이렇게 계속 펴 바르는 식이기 때문에 사실 유리막 코팅 양이 한대 하는데 보통 한 20에서 30ml 정도 소요가 됩니다. 제품에 따라 약간 달라요. 이건 저희 제품 기준이에요. 근데 분사식 같은 경우는 이렇게 정확하게 도포를 하고 버핑을 하려면 자동차 도장 면적을 따졌을 때 저희가 판단했을 때 최소 200ml에서 300ml. 한마디로 저희처럼 도포 방식의 유리막 코팅보다 10배 정도는 더 들어간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어느 영상을 봤더니 뭐 실내에다가 문 틀에다가 뿌리면서 커버링도 치지 않고, 그건 유리막 코팅이 아니죠, 사실. 유리막 코팅을 가죽에 분사식으로 뿌려서 유리에도 묻고 고무에도 묻고 뭐 가죽 시트에도 묻고 하는데, 그건 유리막 코팅이라고 하는 게 사실 저는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거든요, 이게. 왜 그러냐면 그 제품을 까는 게 아니고, 유리막 코팅, 오리지널 유리막 코팅은 도장에 바르는 거지, 플라스틱이나 유리나 뭐 고무, 뭐 가죽 이런 데다 바르는 게 아니에요. 근데 커버링이나 마스킹을 하지 않고 그냥 막 뿌린 영상을 봤어요. 근데 이제 그거는 좀 발수 코팅, 한마디로 그냥 발수만 되는 코팅이 아닌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디프코리아에서 사용하는 제품은 자동차 도장 전용이기 때문에, 사실 이 제품을 가지고 휠이라든지 아니면 플라스틱 고무 가죽에 바르면 난리가 나버립니다. 완전 난리가 나버려요. 얼룩도 지워지지도 않고 제거도 안 돼요. 자, 그러면 현재 본네트 한번 보여드릴게요. 본네트가 진짜 1차 시공이 끝난 거예요. 1차 시공이 끝났는데
지금 그런데 이제 광도를 보시게 되면은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일반 도장에 비해 색감이 훨씬 더 진하게 바뀌었죠. 그리고 디프코리아 지금 세라믹이 아니고 항상 언더코팅을 많이 영상을 찍다 보니까 세라믹을 항상 얘기를 하는데 물론 유리막 코팅제도 세라믹입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유리막 코팅의 어떤 업체들을 보면 유리막 코팅이 뭐 세라믹 코팅이다, 티타늄이다, 뭐 다이아몬드다, 뭐 크리스탈이다, 뭐 별의별 얘기를 많이 하죠. 근데 사실 유리막 코팅의 이제 기본적인 정의를 내리자면 전부 세라믹이고 전부 크리스탈이고 전부 다 뭐 글라스 코팅이고 다 똑같아요. 똑같은 말이에요. 항상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유리막의 원료는 뭐 석영의 원료죠. 석영의 원료는 흙, 모래 이런 데서 추출이 돼서 여기에서 추출된 그 원료를 가지고 만들기 때문에 세라믹이다. 한마디로 돌가루다. 맞아요, 그 말이. 근데 그냥 통합으로 유리막 코팅이라고 부르는 거고 이제 업체별로 유리막 코팅의 이름을 정할 때 아무래도 좀 더 있어 보이기 위해서 뭐 크리스탈 코팅, 뭐 세라믹 코팅, 뭐 세라믹 뭐뭐, 그다음에 뭐 어떤 데는 조금 뻥이죠, 이거는 사실. 뻥을 합쳐서 뭐 티타늄 코팅. 티타늄으로는 유리막을 입힐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꼭 아셔야 돼요. 뭐 티타늄 코팅이다. 이 새끼 아무튼 입만 벌리면 거짓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소비자분들 입장에서도 막 티타늄 코팅 막 평생 갑니다 이런 거에 속으시면 안 되고 사실 모든 유리막 코팅의 내구성은 어떠한 제품이 와도 사실 3-4년 이상 유지되기가 사실 힘들어요. 물론 이제 피막 그러니까 투명 피막 기준으로 봤을 때는 뭐 5년 10년 갈 수도 있습니다. 근데 발수력이나 이제 소비자분들이 이제 시공을 받고 소비자분들께서 항상 확인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이제 발수 비딩이라고 하죠. 그 물 알갱이 구슬처럼 물이 떨어지는 그걸 이제 그걸로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 사실 제가 항상 뭐 SNS나 페이스북 그다음에 뭐 그 인스타그램 그다음 블로그 유튜브 이런 걸 보면 항상 홍보하는 업체 입장에서는 평생이에요. 5년, 10년, 뭐, 7년 보증, 무슨 코팅 해갖고 막 그러는데, 천안에도 되게 유명한 업체가 있어요. 근데 제가 거기를 깔려고 하는 것도 아니에요. 거기에서 시공받으신 손님이 저희한테 PPF 의뢰를 했는데, 뭐, 광택을 뭐, 세계 무슨, 뭐, 탑클래스처럼, 세계 1위처럼 홍보를 하는데, 막상 광택을 하고 유리막 코팅을 한 걸 와서 보니까, 영상 한마디로 조명빨이더라고 다. 그리고 여러분 이거 다 거짓말하는 걸 아시죠? 그래놓고 유리막 코팅을 하고 나서 관리제를 꼭 팔아먹어요. 이거 안 바르면 안 된다고. 그러면 결국 제가 말씀드리는 요지는 뭐냐면 팩트는 뭐냐면 유리막 코팅을 하고 관리제를 안 바르고 일반 물세차만으로도 유지가 가능한 기간이 오리지널 내구성 제품의 내구성인데 예를 들어서 항상 왁스를 바르고 항상 관리제, 발수 코팅제를 바른다고 하면 소비자 입장에서는 항상 발수가 되기 때문에 아 이거 정말 좋은 제품이구나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이게 업체의 거짓말인 거죠. 사실 이제 디프코리아 제품도 물론 관리제는 있지만 권고하지는 않아요. 막 자주 바르라고는 하진 않아요. 보통 2, 3개월에 한 번 정도 좀 슬립감이나 이런 게 떨어졌을 때 발라주는 거지 세차할 때마다 한 번씩, 예를 들어서 일주일에 한 번씩 세차하시는 분들도 있고 차에 애정을 가지고 2, 3일에 한 번씩 세차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 분들은 2, 3일에 한 번씩 관리제를 꼭 발라줘야 된다는 얘기인데 그렇게 되면은 사실 유리막 코팅이 필요가 없죠. 그 관리제만 꾸준하게 발라도 발수는 잘 됩니다. 다만 피막이 없을 뿐이지. 그래서 업체들의 거짓말, 유리막 코팅 시공 시 거짓말이 뭘 꼭 발라줘야 된다. 아, 그게 오늘의 유리막 코팅 설명을 드리는 이유입니다. 이제 디프코리아 유리막 코팅 제품은 사실 물세차만 해도 관리제를 안 발라도 발수 기능이나 방호 기능, 그 다음에 피막은 저희 디프코리아 듀라일 같은 경우는 피막은 5년 이상 유지가 돼요. 무조건 유지가 돼요. 자동세차만 안 들어간다면. 물론 자동세차를 들어가도 쉽게 까지진 않습니다. 근데 자동세차를 들어가면은 빠른 속도로 도는 그 융이나
천 때문에 스크래치가 발생이 되고 아무래도 유리막 코팅에 손상을 입히겠죠. 보이지 않는 손상을 입히기 때문에 하지 말라고 권고를 하는 것 뿐이고, 사실 유리막 코팅을 저희가 제품 테스트를 하기 위해서 저희 제품을 저희 차에 시공을 하고 자동세차를 하루에 한 번씩 꾸준히 한 달 정도를 들어가 본 적이 있어요. 근데 이제 스크래치는 미세하게 눈에 보이지 않을 정도로 나긴 나지만, 근데 사실 발수력은 떨어지진 않았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가 말씀드리는 이제 차량 관리는 이제 유리막 코팅 하고 나서 자동세차보다는 아무래도 손세차 직접 하시는 게 자동차 도장에 손상을 안 가는 좀 그런 부분이고, 그 다음에 디프코리아 유리막 코팅의 내구성은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피막은 5년 이상 유지가 되지만 이제 관리하시는 차주님의 이제 그 유형이죠. 어떻게 관리하는지에 따라서, 관리하는 유형에 따라서, 그 다음에 기간에 따라서 이제 보통 발수력이 보통 뭐 2년에서 3년 정도 유지가 될 수도 있고, 정말 관리를 못 하시는 분들은 3개월, 4개월, 5, 6개월 안에도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보통 저희가 유리막 코팅 시공 후에 관리하는 방법을 다 알려드리고 숙지를 하게끔 알려드리기 때문에 그렇게만 관리를 해주신다면 사실 저희 디프코리아 유리막 코팅 시공 후에 항상 1년 반, 2년 정도의 발수력은 유지를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관리제를 정말 일주일에 한 번씩 꾸준히 발라준다면 10년도 유지가 되겠죠. 근데 저희는 그런 홍보를 하질 않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현재 한참 막 그 시공이 진행 중인데 진행을 하고 열 처리를 할 거예요. 열 처리 때 열 처리를 하면서 영상을 한번 더 찍어 드릴 건데, 연결을 시켜 드릴 건데, 열 처리를 꼭 해야 되는 이유와 열 처리를 했을 때 유리막 코팅의 내구성, 수명 연장, 그리고 광도 이런 거를 좀 알려 드리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유리막 코팅 시공이 끝난 후에 열 처리 때 다시 영상을 이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티구안 유리막 코팅 열 처리를 시작한 지가 지금 약 한 15분 정도 이렇게 지났는데, 이제 유리막 코팅을 하고 나서 열 처리를 꼭 해줘야 되는 이유는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은 빠른 경화입니다. 빠른 경화. 완전 경화가 된 상태에서 차량이 출고를 해야만이 이제 뭐 비나 오염물이 묻었을 때 그 내구성을 지킬 수가 있는데, 사실 유리막 코팅하고 뭐 어떤 대부분의 업체들이 열 처리를 하지 않는데, 열 처리를 하지 않고 보통 자연 경화로 완전 경화까지 가는 시간이 보통 보면은 한 7일에서 한 10일 정도 걸립니다. 이제 제품에 따라 약간 다르지만은 이제 요새는 이제 빠른 경화 타입도 나오긴 합니다. 근데 이제 그래도 보통 3일 정도의 시간은 그 기간을 줘야 되는데, 보통 업체들이 보통 시공하고 그 다음날 출고를 많이 하게 되죠. 근데 디프코리아 같은 경우는 지금 유리막 코팅 같은 경우 지금 보시게 되면은 열 처리를 이렇게 꼼꼼하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약 15분 정도 지났는데 열 체크를 한번 해볼게요. 지금 47도 정도, 47도, 열 닿는 부분은 6도 정도 되는데 47도 정도 되고, 지금 저희가 보통 열 처리 시공 시간은, 열 처리 그 시간은 약 한 40분에서 50분 정도 시간을 잡고 있죠. 지금 이쪽 한번 재볼까요? 47도. 거의 저희가 지금 켜는 지가 한 15분 정도 됐는데 약 한 30분 정도? 30분 정도 되면은 전체의 온도가, 바디 온도가 한 65도에서 70도 정도로 올라가게 돼 있습니다. 전체 이제 실내가 데워졌기 때문에 이렇게 열 처리를 해줘야 당일 출고가 가능해요. 사실 근데 지금 이 차량은 오늘 출고가 아니고 내일 출고인데, 열 처리가 끝나면 약 한 3, 4시간 정도 이제 도장의 온도가 내려갈 때까지 기다렸다가 이제 두 번째 탑코트를 바르게 되고 다시 한번 열 처리를 하게 됩니다. 열 처리를 하고 나서 또 한 4시간 정도의 여유를 두고 도장의 온도를 낮춰줘야겠죠. 그러고 내일 오전 한 10시, 11시 정도면 출고가 가능하죠. 이렇게 시스템적으로 열 처리를 해줘야 유리막 코팅의 내구성, 투명 피막이죠. 투명 피막이 이렇게 빤딱빤딱하게 올라옵니다. 근데 지금 유리막 코팅을,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리자면 유리막 코팅 같은 경우 보통 발수력으로만 의존을 하시는
업체들도 있고 소비자분들도 있는데 사실 유리막 코팅은 방호력과 그 투명 피막의 내구성입니다. 유지 기간이죠. 그러니까 투명 피막이 있다고 해서 또 무조건 다 좋은 건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스크래치가 많이 나는 피막이 있고 경도가 낮은 타입이죠. 그리고 경도가 좋은 타입 같은 경우는 뭐 스크래치가 잘 발생도 되지도 않지만 디프코리아 듀라일 유리막 코팅은 셀프 힐링 기능이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스크래치가 발생을 하더라도 스크래치가 제거가 되고 스크래치가 잘 나지도 않습니다. 경도가 VH이기 때문에. 근데 보통 보면은 뭐 셀프 힐링이 된다. 뭐 그냥 대충 뭐 저희 것도 됩니다. 뭐 이렇게 하는데 셀프 힐링 영상은 제가 위 영상에다가 영상 안에 영상으로 한번 띄워 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유리막 코팅 디프코리아 듀라일 유리막 코팅은 셀프 힐링 기능이 스크래치 제거 기능이 있는 프리미엄 그 유리막 코팅이죠. 계속 언더코팅 얘기하는데 계속 언더코팅 세라믹 플러스 언더코팅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게 아예 입에 배버렸어요. 유리막 코팅 같은 경우는 이렇게 열 처리를 완벽하게 해주는 게 정답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영상은 여기까지 촬영을 하도록 하고 지금 티구안 2020 신형 티구안이죠. 신형 티구안 유리막 코팅을 원하시는 차주님들은 퍼펙트한 작업으로 오랜 기간의 내구성을 가질 수 있는 디프코리아 듀라일 플러스 그 유리막 코팅으로 시공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디프코리아 대표 번호가 1688-2526인데 1688-2526에 등록된 업체가 아닌 디프코리아 뭐 간판을 달고 있다든지 디프코리아라고 하는 업체는 사기업체이기 때문에 디프코리아 1688-2526에 등록된 업체에서만 시공을 부탁드리고 디프코리아 홈페이지 주소도 뭐 물론 영상에 띄워드릴 건데 영상 안에 있는 디프코리아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시공 업체를 확인하시고 그 업체에 시공 의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